of show everything on TV. Yeah, we don't really hide anything. When we go out on like talk shows, we just like, you know, we play. We just play, you know, with the audience, with each other. So like, we have nothing to hide, actually. Okay. Yeah, that's true. Right? Except for our, you know, body. Whoa, whoa, actually, what? What are you saying? Actually, Jay. Only you. 네가 아닌 날 고칠 수 없어. 씻을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음모야. 이거 음모야. Why you do this to me? Why? You. You. 우리 되게 조그맣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기도 너무 많으니까 부러워요, 쿤이. 이제 쿤은 또 제가 부럽다고 하는데 그건 딱 뻥. 멤버들한테 설명하던데. 아 그건 태견이랑 쿤 그리고 위에 딴 애들은 그냥 그 거기 있었던 것뿐이고 이제 쿤이랑 태견이한테 설마 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빨리 말하면 딴 애들은 못 알아듣죠, 아직은. 제가 요새 그 영어를 까먹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저번에 제가 오이가 영어를 뭔지 까먹었어요. 한참 고민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아 영어를 써야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집에 안 간 지 한 거의 2년 반 돼가요. 그래서 태견이는 이상해요. 자유 시간 있을 때 막 혼자 노래 불러요. 아, 그리고 많이 자요. 많이 잡아주시고. 태견이는 그 작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재분명히 막 연예인 분들이랑 댄서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저는 카메라 감독님인데 해볼까요? 짐승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착해요. 착한 그룹이에요. 제가 보면 그저께인가? 그저께도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앞에 여자분께서 전화해서 막 아, 야, 2PM,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재범이가 여기 빤히 앞에 있는데, 재범이가 몰라봤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럼 요리 잘하는 멤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태균이가 딱 한 번 볶음밥 해줬어요. 김치 볶음밥 해줬는데, 먹을만 해요. 뭐, 태균이가 요리 잘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요리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가 봐요. 하지만 대학교 친구는 없어요. 왜냐면 대학교, 그 대학교는 책임이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둘만 아니까 대학교 친구는 없고 예 친구는 몇 명 있어요. 이 새끼 뭐해? 뭘 말해봐요. 왜 그러세요 고객님? 네 이제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근육을 좀 좋아하고 제가 쿤이 보다 보고 싶어하고 제가 발음이 더 좋은 것 뿐이에요. 쿤이 이제 약간 이렇게 핸드폰 사정 갖고 있어서 되게 많은 단어를 알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이간질? 쿤이 저한테 설명했어요, 그거 뭔지. 그럼 태견은? 나 니쿤은? 나 박재범? 진심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약속합니다.